정부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협력 이 공유제 도입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을 법으로 정하는 유례 없는 정책을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협력 이익 공유제는 원가 절감으로 생긴 이익만을 나눠주는 성과 공유제보다 한발더 나아갑니다. 중소기업과의 협력 관계에서 생긴 모든 이익을 대상으로 해그 범위도 액수도 훨씬 더 큽니다. 중기부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설계된 성과 공유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수의탁 기업만 참여가 가능하여 유통이나 IT 등의 플랫폼 신산업은 참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협력 이익 공유제는 이명박 정부 시절 논란 끝에 도입이 좌절됐던 초과 이익 공유제에서 한발 후퇴한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당장 시장 원리를 거스른다는 지적과 함께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됩니다. 중기부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지만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법에 기업들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권고사항으로 해놓고는 실제적으로는 저 행정부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실상 강제화하는 관치가 되겠죠. 그래서 법제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강제화하는 효과와 똑같은 효과. 특히 협력 이익 공유제는 과거 초과 이익 공유제 시절부터 홍장표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장이 이론적 토대를 만들고 도입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법안 통과까지 적지 않은 정치적인 갈등도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